네, 안녕하세요. CEB 바이블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31절 살펴보겠습니다.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with all of his angels. 인자가 올때 그의 영광으로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는 앉을 것이다. 자, 그의 왕좌에 로열 throne, 왕좌에 앉을 것이다. The people of all nations, 자, 모든 민족의 백성들은 will be brought. 자, 이 brought가 bring인데요. 이제 과거 분사죠. 그래서 수동으로 그 앞에, 인자 앞에, 주님 앞에 데려올 것이다. 데려와 질 것이다. And he will separate. separate 하면 분리하다는데요. 그들을 이제 분리할 것이다. 분리할 것이다. 아, 여기 이제 데려온 모든 민족 백성들이죠. As shepherd separate their sheep from their goats. 자, as는 접속사로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목자가 그들의 양을 그들의 염소로부터 분리함 같이 그들을 이제 분리한다는 겁니다. 예, 33절 보시면 he will place the sheep on his right. 자, 그는 place 하면 이제 명사로는 장소지만 동사로는 어디에 두다 이런 뜻이죠. 양을 둘 것이다. 그 양들을 어디에 두냐 하면은 그 오른쪽에 두고, 그리고 goats, 자, 염소들은 왼쪽에 둔다. 그리고 나서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제 양들에게 말하는 거죠. My father has blessed you.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 Come and receive the kingdom that was prepared for you before the world was created. 자, 와서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 나라냐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뭐 앞에 그 세계가 그 창조되기 전에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받아라. When I was hungry, 자, 내가 배고팠을 때,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자, 너희는 나에게 주었다. 자, 이제 gave, give는 전형식 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 어떤 거냐면 그 무엇이 뭐냐면 바로 먹을 것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뭐 할 때, 이 문장 구조를 보면 계속 똑같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주었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내가 thirsty, 목말랐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뭔가를 주었다. 마실 것을 이렇게 주었다. 내가 stranger, 이방인, 낯선 사람이죠. 이방인이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환영했다. 그리고 내가 naked, 벌거벗었을 때, you gave me clothes to wear. 자, 입을 옷. 이렇게 꾸민다고 해서 입을 옷을 나에게 주었다. 자, when I was sick, 내가 아팠을 때, you took care of, 자, take care of 돌보다죠. 나를 돌봐줬다. And I was in jail, 내가 옥중에 감옥 중에 있을 때, you visited me, 내가 나를 방문했다. Then the ones who please the Lord will ask, 자, 그 사람들인데요, 바로. 관계되면서 후가 꾸미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그 사람들 여기 주어고 여기 동사가 이쪽에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When did we give you something? 자,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냐면 바로 그죠? 먹을 것과 여기 이제 투가 생겼다 보면 되겠네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언제 우리가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when did we welcome you as a stranger or give you clothes to wear? 언제 우리가 환영했습니까, 당신을? 나그네, 이방인이랬죠. 나그네 됐을 때, 그리고 give you a clothes to wear. 입을 옷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또는 방문했습니까, 이거죠. 당신을 동안에 당신이 아팠을 때라든가. 또는 바로 옥중에 있을 동안에 언제 방문했습니까? 예, 40절 보시면 The king will answer. 저 왕이 대답합니다. Whenever, whenever, 언제든지 매번이죠. 매번 너희는 그것을 했다.
for any of my people, 내 백성 중에 몇몇에게 날 위해서 그것을 했다. 아무리 이게 보면 이제 important인데 on이죠. 중요하지 않은.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했다. 자,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left. 자, 여기 이제 left,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Get away from me. 나로부터 떠나라. Get away, 떠나라. You are under God's curse.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Go into the everlasting fire. Prepare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자, 들어가라. 그렇죠?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Prepare. 여기 이제 과거 분사로 이렇게 준비된, 예비된, 이렇게,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devil. 마귀와 his angels. 자,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의 추종자들이죠. 귀신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I was hungry. 내가 배고팠을 때. But you did not give me anything to eat. 너희들은 주지 않았다 이거죠. 나에게 어떤 것도. 아, 저기 부정일 때는 아까는 긍정일 때는 something이었잖아요. 이제 부정일 때는 anything을 씁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목마랐을 때 그런 너희는 did not give me anything to drink.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did not welcome me. 나를 환영하지 않았고 내가 I was naked. 내가 벌거벗었을 때 너희 did not give me 어떤 옷도, 입을 어떤 옷도 주지 않았다. I was sick in jail. 내가 아프고 옥중에 있을 때, 그러나 너희는 did not take care of me. 자, 나를 돌보지 않았다. 자, 사회사실 보시면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Lord, 주님, when did we fail to help you? 자,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을 돕지 않았습니까? fail to 하지 않았습니다. 뭐할 때? 당신이 when you hungry or thirsty or a stranger or naked or sick in or in jail 할 때,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벌거벗고 아프고 옥중에 있었을 때 언제 안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더 킹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whenever 하면 매번 언제든지 매번 너희는 하지 않았다죠. fail to help 돕지 않았다. 네, 백성 중에 하나도. No matter how unimportant. 자, no matter 하면 아무리 뭐해도, 아무리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unimportant, 하찮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아도 너희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those people, 자, 저 사람들은 will be punished. 자, 이게 수동이 됐죠. 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forever. But the ones who pleased God. 저까지 관계 대명사가 the ones를 꾸민다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그 사람들은 will have, 자, 가질 것이다. will have eternal life. 자, 영원한 삶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질 것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